그렇다고 대시를 한 번도 안 받아본 적은 아, 지금도 3년째 쫓아다니는 49살 총각이 있어. 아, 그게 참 좋네. 그래. 근데 전혀 이성적으로 끌리지 않는데 어떻게 해. 그래, 안 끌리면 안 돼.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누나가 좋대? 크러쉬밖에. 아이, 그러지 말죠. 에이, 진짜. 김구라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. 아니, 나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조건의 남자가 있어요. 등 돌리지 마. 가장 기본적인 거는 유머 감각이고. 김구라. 그리고 영리해야 돼요. 김구라. 네, 그리고 아, 또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어요. 아이고. 김구라. 그러니까 저 아기네. 이 친구는 너무 눈치도 없고, 순박한 그냥 친구구나. 좋은 친구, 아주 아, 좋은 친구, 집안도 네. 좋아요. 아, 좋아요, 좋아요. 네. 뭐 그런데도 제가 사회받드리겠습니다. 네, 미안합니다. 네. 나중에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. 놓치면 누님,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요. 아, 유머 감각이 뭐 중요해요? 그래. 아니야, 아니야. 그래도 사랑하는 감정은 아니더라도 이성적으로 좀 뭔가 좀. 하자면 이 나이에 연애 못해. 그럼 알아서 하세요. 네, 알아서 하세요. 네, 알아서. 아, 미안합니다. 네. 우리 저기 동료들 사이에서 저 야동 전도사. 네네네. 항상 그, 예, 그 아, 사람. 야동 전도사. 예. 다 전도사네요, 오늘. 네, 오늘 전도사. 전도사네요. 전도사. 나는 무슨 전도사. 남방도사. 남방전도사. 전도사님 특집이네. 아니 그 저기 사유리. 네. 여기 그 야동 지금도 보내요? 지금도 가끔 보내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. 대답이 없어요. 근데 이제 그걸 받고 나서 야 잘 받았다 이러기도 좀 그래요. 그래도 다 보는 것 같아요. 다 팔아 봐요. 아, 다 보겠죠. 다 그렇죠. 보는데 특히 제일을 보는 사람이 간남이에요. 어? 간남. 간남이 너무 외로워요. 외로워서 저는 2주 한 번 만나요. 만나서 이런저런 제가 이야기해줘요. 아, 아드바이스. 여자에 아드바이스. 대해서. 네, 제가 많이 해줘요. 간남이를 역사를 제가 다 알거든요. 뭐 이모랑 만난 적이도 있고 뭐 이모. 약간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이모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아, 이모, 이모뻘이라고 얘기해요. 이모뻘이랑 만난 나이가 적이도 있는. 나이가 있는. 아. 만난 적이도 있는데 간남이 너무 순순한데 약간 끼가 있는 여자를 항상 좋아해요. 그래서 제가 좀 걱정돼요. 그렇죠. 그래요? 오빠도? 아니, 아니 남자들이. 아, 그런 경우가 많죠. 오늘 여기 MC들 수준을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 수준들을 알겠다. 왜요? 내가 유럽을 가봤는데 배낭여행을 한 두 달 했는데요. 저 선진국이 달리 선진국이 아니더라고. 여자 나이 안 따져. 난 김구라 씨 너무 실망했어. 갑자기? 지금 프랑스 대통령을 다. 아니, 순간적으로. 내 말 누나 이제 나이 때문에. 아, 프랑스 대통령을 보라고. 아니, 갑자기. 그거는, 예, 아니, 그렇게. 저 구라가 프랑스 대통령이 아, 안 돼서 그런 거예요? 그게 아니라. 얘는 그냥 김구라예요.